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촬영을 할 때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구도를 어디에 놓고 찍는 게 좋을지, 좀 더 안정적일지, 그리고 카메라 높이에 따라서 좀 더 어떤 느낌이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구도에는 10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. 저는 구도에서도 강조, 그 다음에 다양성과 리듬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내가 강조하는 게 도대체 뭐냐? 선이나 또 명암, 색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구도가 되겠죠.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물체를 배치할 거냐에 따라서 강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. 또 두 번째로는 다양성. 한 시간 동안 계속 같은 앵글로 보기에는 좀 더 지루할 수도 있겠죠. 로우 앵글로 찍을 거냐, 오른쪽에 배치할 거냐, 가운데로 배치할 거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구도가 필요하다 강조를 하고 싶고요. 리듬은 뭘까요? 움직임을 어떻게 줄 거냐예요. 줌인, 줌아웃을 할 때 천천히 들어가면 영상도 뭔가 느린 느낌일 거고, 빠르게 나오면 뭐 영상이 좀 더 속도감이 있을 테고요. 이런 것처럼 리듬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이 리듬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카메라 워킹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의 구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보시면 휴대폰이든 이런 카메라든 이런 격자 무늬를 화면 디스플레이 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가로와 세로의 선이 만나는 1번, 2번, 3번, 4번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물체를 배치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. 자, 두 사진은요, 제가 이제 영상 작업을 했던 건데요. 이건 얼마 전에 광주 비엔날레 다녀온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은 지금 4번쯤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완전 정중하게 있거나 아니면 너무 정면으로 찍었거나 했을 때는 더 심심하게 찍혔을 것 같아요. 밝은 쪽으로 시선이 지금 가고 있죠.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면 좋다. 두 번째는요, 2번, 4번에 있죠. 그러면은 1번, 3번에 뭐가 있죠? 지금 자막이 있어요. 자막을 생각을 하고 내가 사람을 배치를 한다면 좀 더 영상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의도가 담겨진 영상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. 인물 구도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머리 정수리를 잘라버려요. 정수리를 살려서 찍으시는 게 좋다, 좀 더 안정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, 이 부분은 이제 무릎에서 자른 거, 허리에서 자른 거, 가슴, 여기 목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. 막 자로 잰 듯이 이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람에 대한 구도를 잡고 대상을 먼저 어떻게 찍을지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을 잡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. 카메라 각도에 따라 또 무빙에 따라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요. 다음 시간에는 무빙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게 샘플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시간에는 인터뷰 딸 때 로우 앵글 아니면 수평 앵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카메라를 높이를 각도를 조절해주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 하나하나의 샘플들을 같이 볼게요. 자, 하이앵글인데요. 여기 한 카메라 감독님이 뭔가 대상을 찍으려고 무릎을 굽히고 있어요. 하이앵글. 우리가 이런 거를 의도하면서 찍진 않았겠지만 자연스럽게 숙여지죠. 어떤 물체가 밑에 있을 때.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볼게요. 이때는 이제 드론을 날리지 않는 이상은 높은 데로 가야 돼요. 이럴 때는 하이앵글로 찍어야 되거든요. 구감샷. 앞에서 배운 것처럼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. 을 구도를 잡고 찍을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찍으신다면 많이 느실 거예요.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지금 작업 중인 유튜브 영상인데요. 눈높이에서 찍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룸을 살렸습니다. 그리고 웨스트샷이죠. 이것도 제가 찍을 때는 삼각대 높이를 눈높이로 했고요. 크게 찍어서 편집을 할 때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. 이렇게 다양성을 줘야만이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게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. 로우 앵글입니다. 우리가 어떤 전시관에 갔을 때 사실 천장보다는 앞에 작품들을 많이 전시를 보잖아요. 천장을 딱 보면서 카메라 무빙을 살짝 했는데 이 파란빛이 뭔가 느낌이 조금 더 새로웠어요. 앞에만 볼 때보다.
픽사베이의 영상을 가지고 온 건데요. 내가 숲에 들어갔다고 쳤을 때 하늘을 보면 동그랗게 하늘이 뚫린 느낌 있잖아요. 평소에 좀 다양하게 하늘을 보면서 구도를 잡으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다양한 영상이 찍힐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탑뷰를 보겠습니다. 탑뷰는 밑으로 내려보는 거를 이제 탑뷰라고 해요. 직부감이라고 하는데요. 드론으로 지금 바로 아래를 내려보는 탑뷰라고 합니다. 근데 이거 외에도 만약에 타로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타로의 손만 보이게끔 찍는 것 또한 거의 탑뷰겠죠. 그래서 그렇게 직각으로만 꺾이는 또 삼각대들이 따로 있습니다.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직부감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내가 어떤 촬영을 할 거냐에 따라서 장비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어깨걸이라고 해서 사람의 그 어깨 너머를 보여주는 것을 촬영하는 건데요. 제가 이것도 얼마 전에 촬영을 갔다 온 건데요. 이 화면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짐벌로 무빙을 하면서 장면을 찍었습니다. 좀 더 실감이 나죠. 그리고 입체적인 느낌이 나요. 여기는 포커스가 안 맞지만 여기는 포커스가 맞은 게 어떤 입체적인 느낌,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찍을 때도 화면이 좀 어때요? 다양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? 맨날 앞모습만 찍기보다는 옆에서나 아니면 뒤에서 어깨걸이를 통해서 다양한 앵글로 찍는다면 영상이 좀 더 재밌거나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다. 요거를 강조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 워킹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